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반짝이는 분홍색 치마에 하얀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댕기를 따왔고 정수리에 머리 장식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전통 의상 그대로인데요. 이 여성은 조선족을 대표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오성훈기 개양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국기 개양식 Flag Hoisting Ceremony Flag Hoisting Ceremony 오성훈기 개양식에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마치 중국의 것으로 보이려 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네티즌들도 이 논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조선족 네티즌이 남긴 글과 그 글에 남긴 또 다른 네티즌의 댓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조선족 네티즌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말로 자신의 글을 시작합니다.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고 가족 모두가 한민족이지만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분류된다. 연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을 모두 축하하며 그날 우리는 한복을 입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묻습니다. 조선족인 우리가 한복을 입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 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의견을 보인 것인데요. 이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뼈있는 댓글을 남깁니다. 문제는 중국이 당신들의 문화를 한국 전통 문화가 아닌 중국의 지역 문화로 왜곡해 소개한다는 점이다. 왜곡하다. Distort. Distort. 최근 중국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족 문화를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 현지 전통 문화로만 소개했다. 미국이 차이나타운 문화를 중국 문화가 아닌 미국 현지 문화로만 소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왜 중국 언론은 조선족 문화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두 중국의 일부로만 보도합니까? 라고 뼈 때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중국을 비난하는 또 다른 의견들도 보이는데요. 그들은 모든 걸 훔친다. 쓰레기들이다. 라는 과격한 의견과 함께 중국은 코로나 빼고 모두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라고 비꼬는 의견도 보입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상당히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2020년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 드레스업 게임에서 한복이 추가되면서 한국과 중국 네티즌 간에 설전이 있었던 설명부터 지금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는 청나라의 전통 의상이며 청나라는 중국 최대 민족인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기 때문에 한족 복장인 한풀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촉발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중국 소수민족으로 참여한 것이니 문제없다는 의견부터 우리 것인 한복을 세계인이 보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의 문화로 선보였다는 비판까지 여러 의견이 공존합니다. 실제 중국은 여러 차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로 치부해왔습니다. 한복, 김치, 온돌 등이 중국의 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로서는 이번에도 또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이런 억지는 K-POP,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느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기의식 Sense of crisis Sense of crisis 날로 위상이 더해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왜곡과 날조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이를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 개양식 Flag Hoisting Ceremony Flag Hoisting Ceremony 왜곡하다 Distort Distort 위기의식 Sense of Crisis Sense of Crisis